필요하죠. 5초만, 10초만 셀게. 10, 9, 8, 7, 6, 5, 4, 3, 별빛이 내린다. 4, 지팡이 형님! 재미없어 물결표 또 안 불러? 예? 영어떼기 형님? 오케이, 아무튼 뭐 감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다 쫄아서 못 들어오지? 아, 다 막 방송하고 있네. 됐어 이제. 뚜보 아,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듣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마이크 안 돼, 이거 안 돼. 안 들을게. 전화해, 전화. 안예슬이랑 뚜부 전화해. 이거 하고 인원 변동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회장님께서는 솔직히 요즘은 조금, 그러니까 막 늘 하시는 게 많긴 한데요, 좀 너무 티가 나요. 뭐? 너무 티가 좀 많이 나요. 뭐가 티가 나? 약간 뭔가 다 그냥 그저 맡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는 많고 막 생각이 많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은 건 알겠는데, 뭔가 정작 뭔가 요즘은 뭔가 누가 회장님을 조정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뭔가 그냥 다 맡기는 느낌이랄까? 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필요가 없고, 사실 안 죄송해요. 네, 지금 우리 순위 그룹은 네, 사실상 내가 자리를 비워도 돌아가.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뭔가 성에 안 차서 하시는 모습, 뭔가 성에 안 차는 그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 뭔가 답답은 한데 뭔가 맨날 아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냥 차라리 강단 있게 좀 이렇게 딱딱딱 뭔가 좀 더 회장님께서 야무지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알았어.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야. 네. NS, 나 뭐 제대로 안 해. 야, 네? 나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냥 힌트 드린 거예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리드. 자, 강단 있게 구조조정 들어가자. 여보세요? 회장님. 배근아. 직원들에게 금방 챙기라고 녹음기 돌리면서 정작 지는 안 챙겨서 민심 나락갈 뻔. 앞으로 순위 그룹뿐만 아니라 금방 챙길게. 지랄드라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왜 맡기기만 하고 관심을 안 주세요? 맡기기만 하고 관심을 안 주세요. 맡기기만 하고 관심을 안 준다? 야, 내가 네, 아니 회장님께서 드림 콘서트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야, 유정아, 너 짐벌로 촬영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너 짐벌 한번 알아봐봐.
그런데 뭐라고 주셨죠?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아니 머리 아프다라고 주셨어.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뭐뭐 사면 되는지 그냥 딱 알잘 딱갈센으로 해야지. 아니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1순위는 가성비가 제일이다. 2순위는 야야 서운쇼해 3순위. 서운쇼. 야 이거 서운쇼 때 니네 다 얘기해. 서운쇼에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맞아. 서운쇼가 이게 서운쇼로 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이.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자, 아스터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만해. 마이크 아까 뭐 없지? 어. 이거 아스터님이 그거를 줬어. 남술록의 투어. 그래가지고 느낌만 보라고 했는데 내가 화장실 가서 잠깐 들었는데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서 피드백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대. 완성하기 전에 피드백 듣고 완성하려고 미리 들려드린 겁니다.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새끼들이 겜팡을 씨 지금 겜방하고 있구만. 자 일단 들어오세요. 받으시면 정말 열심히 개같이 굴러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일단 앉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갑자기 이게 또 이게 이유는 말해야지 나한테 갑자기 또 연락한 이유와 이런 것들. 아, 진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디션 때 딱 보고 나서 아, 갑자기 공항이 처음 느껴보는 너무 이제 좀 방송 최초로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들어가지고 오디션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갔거든요. 아, 지금 여기 있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약간 되돌아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이제 파트너 BJ와 여기까지 이제 끌어주신 건 모두 이제 우리 남순이 형인데 제가 잘못을 하고 이거 뭔지 나 예? 와! 감사합니다. 와 들려오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찝찝한 시간. 네, 맞습니다. 예. NS 세네. 그래, 넌 이마시아 대도 않는 진지를 왜 팔았어? 네, 맞습니다. 아, 원툴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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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데 예? 어떻게 쫀다고 안 가겠나. 열심히 제가 잘못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연락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그래 새끼 아니 이게 왜 큰 게 뭐냐면은 이 새끼는 와가지고 노래를 하나 준비 하나 했어요. 그 노래를 그 하나 준비한 거를 진짜 노래만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와서 사장 쭉 그 마인드 쭉 빼고 뭔가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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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표정 와 냄새가 맛있다 와 천상에 단호하게 알아볼래 예, 준비한 내 삶.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못 봐서 왜 안 나오나 궁금해. 아, 네. 다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진짜 노래만 부르고 노래도 뭐 부르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추워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제가 목숨 걸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지 브리핑해. 일단은 저는 이제 사고를 친 만큼 밑바닥에서부터 예, 청소하고 또 우리 BJ 우리 또 이제 순위 그룹 선배님들이 불러주시면 개처럼 뛰어가가지고 시키시는 거 다 하고 처음부터 한 발자국씩 올라가야죠.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NS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도움이 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도 이게 저 너무 긴장돼서 무섭다고 하니까 위에 선배님이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풀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누가? 네? 있습니다. 여기 키 조금 해가지고 약간 이제 진솔 선배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 지난 건 다 있고 네. 빵밤은 기쁘다. 일단 빵언니는 인턴 옷만 제외하고 반말 불가. 네. 바닥부터 네. 시작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예, 시켜만 주십시오. 바닥부터 하겠습니다. 사장 물 시원하게 싹 빼고. 네 맞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밑에서부터. 억울해하지도 마. 기쁩니다. 너무 이거 받아주셔가지고. 억울해하지도. 예, 받아주신 거 맞죠? 어? 받아주신 거 맞죠? 네. 아 일단 근데 나는 그랬는데 일단 전자는 청문회를 해야 되겠어. 예? 주주 청문회. 아,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응. 야! 아 제이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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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청문회를 할 텐데 네. OX 좀 주세요. 매니저님. 일단 5분간 주주 청문회를 고은이 형님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나 잘해보자 물결표 힘이. 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주 청문회로 5부 정도 가질 건데 매니저들 다 적을 거고 제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와 문장 누나가 주주님들의 관심 있는 거 예 저희는 이거 이게 짱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짱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얼마만이냐 제발 찾아봐구나 저 감사합니다 와 LK 형님! LK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빵구나 개같이 굴러서 증명하고 올라가 네. 물결 네, 개같이 굴겠습니다. 형님들. 와! 아, 한랑 형님 감사드립니다. 777개! 와! 잘한다! 잘한다! 달려 예. 아,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네. 이거는 듣긴 들어야 돼. 맞죠. 적적 없이 OX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OX 네. 여기. 네. 다 매니저님들 싹 적어 그 주 올라오는 거 다 적어 주시고 전자녀는 20개로 하겠습니다. 20개로. 네. 20개로 할게요. 그 뭐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5분 띄워 봐. 5분 띄웁니다. 5분. 뭐야? 아, 무섭다. 이게 무슨 질문이 나올까? 야, 잠깐만. 100개로 하자고요? 아니, 그 50개로 할게. 50개. 아, 50개. 뭐, 말 못 하겠는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OX 둘 중 하나입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저 이게 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언니. 사랑 파랑. 파랑어. 파랑어. 파랑 파랑 파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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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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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랑 선생님 감사합니다 키키키 킹레자 빵구나 미화부장 뽑은 생겼네 네 불러만 주시면 어디 있는지 달려가겠습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녀는 너무 많으니까 막 쏜 거를 제가 다 못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50개 하겠습니다 50개 맞죠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선 넘는 질문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네. 아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가 저 오늘 다시 나가리 집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지금 시작할게요. 네. 50개 가겠습니다. 50개. 물고개구리 크루이들이랑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다. 예쁘면 낑 예술 남순아 그러면 개국공신은 전부 다 1코인 더 주는 거지? 아 저한테 말고 NS 개남순 빠오니 드림콘 남순이 떠는 거 보고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다고 생각했다 무조건이죠 엄청 벌벌대시더라고요 빠오나 성열이가 진지하게 조언하면 제발 자아 빼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렇게 너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 빠오니한테 하시는 겁니다 빠오니한테 빅링덤 공부대 너 이렇게 들고 있어 가운데 솔직히 다시 부를 줄 알았다 빵과 후 동아리는 버리시나요? 빵과 후 동아리 혼자서 6천명 나왔으면 안 돌아왔다 나는 오디션 나가고 너네 두고 보자 라는 맘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 조질라 했어요 진짜로 나는 나중에 사장이 되든 팀장이 되면 당했던 것들 모두 되돌려줄 것이다 당연하죠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분 다 모아가지고 다 조져버릴 거야. 우리하고 솔직히 오디션 볼 때까지 떨어질 거 일도 생각 못했지? 무조건 붙을 줄 알았어요. 나는 솔직히 뒤에서 여기저기 오퍼가 많이 와서 살짝 흔들렸다. 사실 오퍼 왔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인간 계획서가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나는 순위그룹 생각도 했지만 MSG 생각도 했다. 아니요. 점점 겜방 시청자가 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당연하죠. 망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후손 태블러 남순이 몇 억 벌게 해준 건 팩트인데 앞으로도 저는 자신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내 빈자리 큰 줄 알았는데 꺄타를 사장하는 거 보고 좋았겠다 싶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더라고요. 복귀 방송 때 PPT 솔직히 후회하십니까? 그 만든 사람 잘랐어요. 오디션 때 보니까 감이 다 뒤지셨던데 며칠 사이에 좀 돌아오셨나요? 아직까지는 빡세도 금방 되찾겠습니다. 사장일 때도 이탄식 하셨는데 인턴이면 여기 내일 올 건가요? 당연하죠. 밖에서 청소하고 있어야죠, 인턴이면. 오전 방송에 애들을 많이 부르실 건가요? 애들이 오후가 편하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무조건 이제 유도리 있게. 아니, 저 아직 인턴입니다. 처 맞을 생각에 벌써 즐겁다. 난 유아 담배 셔틀까지 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인턴입니다. 나는 솔직히 다른 곳 갈지 간을 봤다. 솔직히 내가 MT 가수면 MT 때 그 사건 안 터졌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디션 때 남순이 띠꺼워서 손절하려고 안 한다 했는데 다음날 방송에 NS 안 보여서 생각 고쳐먹었다 OX. 역시 확실히 냉정하더라고요 이 바닥은. 3개월 안에 냉정하지. 사람 복귀한다 네. S515.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옥 같았는데 한 달 쉬어보니 신거 개꿀이다. 아니요. 아무리 밑에부터 한다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안 볼 텐데 확실히 내려놓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내려놓겠습니다. NS 블루오션 NS 제이콘 황우나 남순이 잘 지킬 자신 있냐? 무조건입니다. 침팔지는 날이 빨리 복귀하고 싶었는데 민심이 무서워서 망설였다. 감찰의 남금순 나는 순위그룹 남자 중에 노래 원탑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죠. 항상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부들부들 네. 이카루스학 다시 추락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NS 반다. 나는 오디션 때 학수형이 팩폭 꽂아서 당황했다. 아예 저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골로. NS 네? 그렇게까지 안 받는데 사장까지는 안 받았는데 인턴은 좀 짓갔다. 안 뽑겠지. 햅쌀순 낮방 유동 지켜낼 자신 있냐 S올로. 당연하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쿠아찐 빵광우 멤버 중에 순위그룹 올라간 사람 있다 없다. 학고는 다 학고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해보라. 직접 가보니까 솔직히 1%라고 무엔터 고민했다. 똥찌린 남순 나 팝이 잘릴 줄 알았다. 당연하죠. 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김동장 예? 남순이 조언대로 할 걸 후회했다. 임동키 하트 나는 주아랑 뒷결 중이다. 아닙니다. NS 돌돌돌 빵문 스튜디오 이사할 생각 있다. 아 이사할 생각? NS 마차도 자 복귀방송 때 따로 간본 이유가 있나요? 몇 개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배틀로 NS 남조 즉흥 없이 계획적으로 방송 가능한가요? NS 좀 있어야 그래도 남순이 빵추 노리던데 그땐 욕하더니 이세기먼가 싶었다 예솔로. 네 NS 블루오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복사해서 저기서 띄워주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었습니까? 저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예, 예. 이거 아프리카 여기 로고를 좀 봐준 다음에 이렇게 매니저님들 여기다 띄워주세요. 마음에 안 들고는 이거는 봐야지. 아 빵츠. 아 나도 빵추를 살까 말까 고민들 했거든. 아 빵추요? 어. 아 또 회장님 뒤에서 또 차를 뽑으신다고. 어 나도 차를 하나 뽑을까 네. 고민했어. 아. 그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제에 맞게 살라고 이게 차 또 뽑으면 또 이제 또 방송에 또 어? 더 투자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소리야. 그럼 내가 빵집 뽑으면 주제 없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 저한테 아니, 하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제 없는 거야 빵집 뽑는 거야? 우리 회장님 페라리 그런 거죠. 람브로기니 그런 게 잘 어울리죠. 그게 주제 넘는 거지.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이거 정리되는 대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네. 제가 몇 개 물어보고 싶은 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님들. 아니요. 그 뭐 열심히는 네가 그 워낙에 그 성실함 같은 거는 네. 인정을 받은 바라서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술도 이제 아예 안 먹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죠. 술이 사람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새끼도 막 갑자기 이상한 행동.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 나무 떨어질 때 있어. 네, 그렇죠. 정말 절대 안 마실 겁니다. 방송하면서. 맞아. 아. 절대. 그래서 오늘 순육으로 26일에 뭐든지 조심하기로 했어. 네, 26일. 잠깐만, 26일 순육고. 오, 그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어. 네. 오케이. 그냥 저걸 해서 나 그 메일로 보내서 여기다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질문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구나. 많지. 네. 이들이. 제가 질문을 몇 개 해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리 오래 걸리노. 네. 아, 근데 확실히 제가 입고 나서 사실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는데 확실히 회장님하고 있을 때는요 그게 없네요. 떨리고 막 긴장되고 역시 저희 오래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랄하군요. 나는 다 나는 다 잊었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나 네. 잊었어. 아 근데 갑자기 왜 그 고민을 하다가 아 좀 이제 좀 하다가 일단은 저도 이제 그 겁쟁이처럼 피해만 끼치고 도망가는 것보단 피해를 끼친 만큼 더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서 뭐라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가 원래 진짜 회장님 그 뭐냐 또 형님한테 이렇게 아 못하겠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좀 또 회장님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다시 연락하게 됐습니다. 스파령님 어서 오세요. 마라토 형님. 사실 혼자 방송하는데 존나 힘들어서 예 혼자 방송할 존나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조만간 이제 접겠다 해서 한 겁니다. 나도 존나 힘들었어. 예, 예. 나도 존나 힘들어. 나도 순육으로 예. 없으면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궁금할 만한 게 일단 이거 뭐 알아서 할 문제고. 네. 잠깐만. 빵과 동아리는 뭐냐? 이게 제가 이제 혼자서 하면서 정말로 이제 순위 그룹이 없어지다 보니까 혼자 방송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컨텐츠를 짜도 게스트가 안 오고 그래서 혼자서라도 약간 방송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우리 또 회장님한테 눈이 띄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노예들을 좀 약간 불렀었습니다. 같이 아, 탕치고? 예, 탕치고 그런 느낌으로 인재들을 제가 또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 또 나중에라도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차린 건 차린 거야? 예, 동아리 빵가오 동아리를 차렸었죠. 버려 없는 거야? 예, 뭐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제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나는 이제 곧 갈 거다. 어? 끝나라 이거. 어? 진짜로 그렇게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예. 예. 그럼 이걸로 가보자. 예, 예. 빵가오 동아리 혼자서 6천 명 봤으면 안 돌아왔다. 이거는 뭐 당연한. 예? 아니 뭐 6천 명 되면은 이제
근데 저... 이, 그러니까 이 새끼야 역적 새끼라니까.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솔방 6천명 나오는데 순위그룹에 있는 애 누구냐 이러면 멤버들 다 그럴 겁니다 회장님. 역적이야 역적 이 새끼가. 아니죠 역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걸로 이렇게 민민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 저럴 일이 어쩌지. 이정재 존나 잘 따라하더니 이 개새끼가 역적의 사기라고. 아니 니가 그거 관상 보러 가자 그랬지. 예, 어. 내가 왕에 대한 상이요. 이 새끼가 진짜 역적의 상이야. 내가 왕에 대한 상인가? 예,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이, 뭐 이거는. 야, 좀... 나는 오디션 마망하고 너넨 두고 보자. 예. 가진 적이 있다고? 그때 정색 빨면서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그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오디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진짜 이 새끼들 조져버려야겠다, 진짜. 예? 그냥 확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다 따버려야겠다 이 마음을 갖긴 가졌습니다. 그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눈물 흘렸거든요. 그때는 아 진짜 빡세구나. 그때 아직도 씨. 아니 그때는 하지만 다시 바로 10초 만에 아 여기 다시 와서 도움이 돼 진짜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돼야겠다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제가 연락 보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 못 믿으십니까? 저 진짜 충신. 예? 저 진짜 충신이셨습니까? 아 저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 아 진짜 저 무조건 충신입니다.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오케이 이거는 네가 열심히 해서 이거는 그거는 그 네 진짜. 네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나 나 이 마인드가 나는 진짜 이거를 나는 와 이거를 어떻게 아 왜냐면 아니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 하면은 민심이 좋아지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막상 오니까 너무 떨려 아 진짜 아 떨리긴 해 아 이거 이해는 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준비한 대로 오디션을 못 보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아직도 생각나 사장 순위그룹에 뭐 방향 써? 내가 뭐 돌격 남순? 돌격 남순? 죄송합니다. 돌격을 뭔지 보여줄까? 돌격 남순? 야, 난 진짜 돌격 남순? 그래도 한번 해주셨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네요. 아, 나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씨. 죄송합니다. 그 누구냐 그 생각한 사람? 제가. 오퍼가 아 이거 넘어가자. 네네. 이간질 대고가 그럴 네. 수 있으니까. 계획서 있어? 있다며. 인턴 계획서. 어. 일단은 저는 잘 안 잘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순위 그룹에 잠을 안 자서 또 사고 선배님들이 너 그때도 순위 코 끝나고 풀로 아 그래도 인턴 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죠 무조건. 그건 뭐 어떻게든 붙으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네. 아 그거는 뭐 의진이고 뭐 네네네. 의지니까. 인턴 기간 동안은 무조건 목숨 걸고 어떻게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순위 그룹 선배님들이 다 주무시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저도 잠자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열심히. 좀 잠은 자가면서. 아 네. 아 부금을 좀 잔잔하게 깔게요. MSG? 예. 아,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 이틀 차 어그로 방송 때 제 친구 조세아 중만이를 부르고 어 뭐야? 만다리?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좀 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만 했지. 아까 그래도 이제 뭐 차리세 확실하게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오 그래도 오 괜찮네 이 정도. 나는 갔으면 했어. 그냥. 아니 왜 갑니까? 네. 이게 나 오픈빨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아, 맞죠. 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막상 막몇만 명이 막 이렇게 우와 막 이러니까 뭐 휘둘리더라고요. 아, 이 뽕에 미쳐 가지고 이 시청자 맛에 그래서 다시 느끼고 스타 만명 찍고 다음 날에 다시 제자리 와가지고 그래서 아
가야겠다. 아니. 아, 씨발, 안 되겠다. 아니, 2, 3천 명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거야.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원래 너가 잘하면 2천 명씩 잘 찍었던 애잖아, 아침에. 원래 그런 애였어요. 아, 혜성님 덕분이죠.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한번 좌표를 한번 찍었는데 그 200명밖에 안 들어. 어? 200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 좌표 너 좌표 너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렇죠. 나도 좌표 찍으면은 절 저 반의 반절도 안 가. 아니,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이제 거기 저를 초청한 게스트 동공이 흔들리는 걸 봐가지고 아 이때 느꼈죠. 네. 큰 손들 남순이 몇 벌게 팩트 나쁘 이거는. 넘어가고 네. 열심히 했으니까. 네. 아 빵운이 너도 아 너도 있었어? 네? 너도 있었다고? 뭐 어떤 거 말씀? 너도 네가 그러니까 좌표를 찍은 게 아니라 네가 게스트 방. 제가 있었다고요. 제가 거기 나왔다고요. 이렇게 빵가 빵가. 너 어떻게 200 명이 봐? 그게 저예요. 이게 뒤에 우리 남순 회장님이 없으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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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방송인데? 낚시하는 방송. 낚시 낚시에서 물고기 우와 이런 방송인데 예 진짜로 낚시 빡세지. 네, 네. 회장님 없으니까 그렇게 아... 되더라고요. 예. 차타르 사장하는 거 뭐 아 아 또 여 여서 네,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네.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네, 네. 감히 뒤진 거는 네, 네. 뭘 해도 좋겠습니다. 뭐 그거지. 네. 어 일단 내가 여기를 매일 부르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불려 다니겠지. 네네 맞죠. 맞지. 네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불만 없이 예전 막 사장했던 그런 생각들은 다 그 삭제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 회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올라 예전에. 난 너 사장 올릴 생각도 없어. 아, 그러니까 아니 저도 생각 없어요. 이렇게 적당선에서 이렇게 밑에서 저도 밑에가 딱 좋아요. 자 이건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만약에 방송을 뭐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 네네네네. 오전 방송 이게 네네네네.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다 가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아 시간대 말씀이십니까? 오전 방송 애들 아 사실상 이거 해가지고 제가 원래 그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이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오전에 많이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연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르는 거를 한창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한 두세 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 사장이 된다면 오전에 존나게 불러야죠. 그래서 아니 원성인가 했네 씨발. 아니 더 열심히 하게끔 저만 오전에 열심히 방송하고 친구들 이거 선배님들 만약에 힘드시면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죠 당연히 이거. 아 일단 아직 뭐 남은 얘기니까 이거는. 아니 많이 한다면은. 한다면은. 조정을 해야죠. 오전에 너무 힘들고 텐션도 어차피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안 나오고 무슨.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알아서 하면 되고. 네. 아 이건 깨비가 뭐야? 날박한테 쳐 맞아야지. 어, 날박. 날 사장이야. 아, 사장님이세요? 응, 날 사장님. 어, 그래요? 응. 어 예전에 내가 부르면 바로. 30초 안에 오던 네가 30초 안에 가야지. 날박이 형님이 아니 날박 선배 아니 사장님이라 사장님이야. 너 알고 왔을 거 아니야. 담배 셔틀도 할 수 있지. 아이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뭐. 네. 아 지워주시죠. 어? 지워주시죠. 지워달라고? 예, 알았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 이것도. 네. 오디션 때 남순이 띠꺼워서 손절하려고 안 한다 했는데 다음 날 방송에서 NS? NS 분들이 없어서 다시 풀었다라고 아까 이거 기억이 납니다. 와우. 네. 오 들었습니다. 3개월 안에 사장 뭐 이거는 네. 야,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NS 워너비. 너 이거 X 들지 않았냐? 예.
그럼 너는 어디 들어가고 싶어? 저는 일단 밑에서부터 더 이렇게 밑에 있는 아 어디든 넣어주시면 돼. 청소부부터 이렇게. 아무리 밑에부터 한다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안 묻힐 텐데 확실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아니요, 얘는 제가 얘 도 뭐 지키고 말고 없어요. 예, 이제 빨리 복귀하고 싶었는데 민심이 무서워서 방금 OX 했어 이거? 이거 OX 했어? OX어? 너 존나 빨리 복귀하지 않았어? 아무튼 원래는 그냥 더 빨리 하려고 했어요. 더 빨리 예 원래 더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가 방송에서 이게 내가 이게 대충 얘기해줬다 얘기해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은 대충 이게 반성을 하고 내면의 그거를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잘못을 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쯤 하면 됐다. 뭐 팬분들이 찾아주실 때 그때 좀 반성하는 모습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좋은데 이걸 다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얘가 아 형 못 참겠어. 바로 그냥 바로 그래서 던져버렸죠 애를. 그렇죠. 역시 선배님들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역시 경험이 짱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나도 당황했어. 이거는 나도 당황해서 네. 뭐 나도 당황했었어. 아, 사실 이거 존나 꼬증. 이때 잘했어 악수가 네, 이때 오디션 끝나고 밖에서 사실 좀 대기 타고 있었어요. 김학수랑 맞짱 한번 깔라고. 아 진짜로 그냥 오디션 끝나고 아 그냥 몇 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아 좀 더 사고 치지 말자 하고 이제 갔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다. 자 이거는 그냥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냥 인턴으로 평생 냅둘게요. 네, 네? 아 아니 그리고 잘하면 그래도 지분 계속 이렇게 회수다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안예슬한테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그거는 뭐 그냥 또 시간이 다 해결해줘 그죠? 시간이 해결해줘 맞잖아. 예 맞죠. 원래 잘하지도 않았잖아 안예슬한테. 아유 그쵸 그거 뭐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되죠 뭐. 아니 뭐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좀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만 하면 돼. 빵광호 멤버 중에 순위으로 올만한 사람 있다 없다? 네, 제가 이제 진짜로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계속 신입들을 이제 계속 발굴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네, 인재들 또 오디션에 또 하면 또. 채택되면 지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근데 너 다시는 사람으로 안 보겠다. 괜찮아요. 야 꼬면 니네들도 메이저 크루 가가든가 어? 아니 근데 그 뭐야 일단 저가 말을 잘못했는데 저 포함해서 정원 이게 저까지 포함해서 31명 그니까 저 제외하고 30명이 딱 거기라서 그 이상은 못 받아요. 네. 로링님이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방송 진짜 잘하고 솔직히 1%라도 무엔토 고민했다. 아유 진짜 아니에요. 1%는 진짜 아니에요. 50% 정도? 50% 정도?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나는 네가 그 뭐야 앞으로 봉주씨 안 받겠지만은 그 방송 보면서 나 너의 이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 막 기대했어. 난 너가 어떻게든 그 거기를 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 저도 언급 나오게끔 부캐로 아, 언급을 하나를 안 하더라. 빵은 존나 쳤는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나 팝이 잘릴 줄 알았다. 나 이거 넘어가고 이거 후회돼 하고 직결 중이다. 이거도 넘어가고 이사할 생각 있다? 네. 당연히 더 이제 넓고 저도 이제 회장님 이사할 생각이 있어? 아 당연히 이제 해야죠. 오. 끝나면은 계약 기간. 또 홍대 이쪽으로. 아 언급하긴 했다요. 아 그 이간질 안 받는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너는 아유, 감사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아니, 너무 좋습니다. 회장님 아니면 안 되는 게 뭐고.
꿈이지. 어? 복귀 방송 때 따로 간본 이유가 있나요? 그게 뭐이겠어요? 뽑 그 지도 약간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 쓱 한번 보고. 아니 무슨 이거 소리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예. 타격이 좀 있겠지. 아니 진짜 아니 그 생각했어요. 진짜 저도 아 뭐 조금은 희청이겠지 했는데 아 진짜 절대 아니더라고. 더 잘 되더라고요. 자 즉흥 없이 계획적으로 방송 가능한가요? 네. 아니 사실상 저는 이제 즉흥이 없으면 다 거의 이제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즉흥처럼 보이는 거지 다 짭니다. 네. 맞아 사실 맛 좀 짜긴 해요. 네. 짜긴 하는데 이거를 물어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위구로 파면서 그거 같은데 좀 약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네. 부셔 빵츠. 네. 네. 아니 진짜 이사 갈 생각이 있다고? 예. 끝나면은 이제 또 이제 제가 근데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좀 상가 주택 그런 쪽으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들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겨우 구한 건데. 근데 뭐 인턴인데 뭐 지금 이사 갈 필요가 있냐?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남 그 선배님들 집에서 아마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지금 인턴인데 뭐. 네네 맞습니다. 이사가 뭐 지금 네. 주소 노출 때문에 조금 네네. 아 X 들었다고. 네. 오케이. 자, 근데 빵우니가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올 순 없고. 맞습니다. 자 정직원의 합격에 세 가지 조건 잘 안 보이네. 앉아 앉아. 일단 1주년 순위권 종료 시까지 정직원 사인 10개 받아야 돼. 아 사인 10개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26일이거든? 네. 일주일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어. 일주일. 네네. 딱 일주일. 네. 일주일. 네. 10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순위콜 이틀 후에 주주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진짜 50% 이상이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28일 28일 네. 너무 낮다고요? 아, 저 딱 저 절반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낮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고 여기에서 형님들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 날박 수행비서 날 사장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필할 것. 예? 날 사장이 불편함이 없어야 돼. 너가 날박 수행비서로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학사장님이 많이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학사장님 이렇게 그 날박 씨 들어오세요. 날박 날 사장 그 스킬을 어떻게 네? 날사 날사장 수행비서요? 그리고 뭐 진솔이도 온 학사장 대신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미안합니다. 수행비서는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라는 말씀이시죠? 날, 그래 날박 날박 박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정직원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자동 정직원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하면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진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아 불편한데 아, 사장님, 불편해! 여기, 여기 앉으시죠. 아 지금 너무 불편해. 여기 앉으십시오. 어 너무 불편해. 벌써부터 불편하기 네. 시작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 앞으로 아 불편해. 아 너무 가까워 불편해. 네, 네. 좀 뒤로. 아 너무 너무 멀잖아. 조금만 더. 오, 오 요 정도 오케이. 오 짜, 오 그래도 불편한데. 어. 잘 보시겠습니다. 아 얼굴. 사장님. 어 얼굴 불편해. 아, 잘 보시겠습니다. 너무 불편한데. 아. 자 잘했다 통과를 해야 돼. 날 사장이. 네.
그동안 수행 비서로 데려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순이 곧이 끝나고 아까 26일 26일 네. 정도까지. 네. 근데 그게 평가를 했을 때 순위권 때 네. 그 잘했다 불편했다 요걸로 말이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불편합니다 벌써. 아, 너무 불편해. 아, 예. 아 불편해. 어. 아, 아, 어깨가 불편해 지금. 어. 아 이쪽도 불편해. 오우 오우 역시. 어 너 와 와 와. 사람 인생 어떻게 돼? 와. 한방입니다. 항상 내가 어 네 시다발이 이제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내가 네 시다발이 아니야 이제. 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아, 저희 뭐야? 김학수 사장님 대행으로 온 네 대행 사장님 김학솔입니다. 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사예요? 예, 이 간신배를 초대로 왔습니다. 아 이제 간신배 간신 아니 얘가 불편해. 인자 좀 보자. 아니 네, 네가 불편한데 얘도 불편하네. 다 불편한 사람이 왔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 그냥 오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선배님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거 머리 빼도 될까요? 크게 얘기해, 작게 얘기하건 불편해. 내가 위에서 이거 내가 해줬잖아. 어. 채팅창 귀엽다 반응 몇 개 나온 거 못 봤어? 몰라, 그러니까 오늘 학수가 대행 후 자기가 못 온다고 그러니까 날방만 오늘 불렀는데 뭔가 이게 학수의 생각이 전달이 됐을 거야, 학솔이한테 맞지? 맞습니다. 어, 그래서 학수가 뭐래? 아, 오늘 요 이제 이 방상훈이 온다고 이제 그 특급 이제 카드 중에 이제 저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너가 가야 이제 방상훈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비밀 이제 기소를 받았습니다. 비밀 비밀 문서요.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왔는데. 왔는데. 이제 회장님이 보내준 그 질문 카드에서 굉장히 좀 시청자 6천 명 찍었으면 올 것인가 말 것인가와 MSG 그거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적으로 조금이라도 앞에 재밌게. 너 이제 신입이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혼쭐 날 켜라? 아, 죄송합니다. 자르면 어떡해요, 그거. 아무튼 지켜보겠어. 어? 내가 어떻게 살려. 아직도 불편한데. 그래가지고 일단 날박 수행 비서를 할 거야. 아,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 싫킬 게 너무 많아요. 맨날 아침마다 와요. 아침마다 와서 방송 켜놓고 청소해놓고 그리고 우리 그 뭐 인사고과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 PPT부터 우선 만들어. PPT 만들고 아침마다 커피 다 그 드립 커피로 다 내려가지고 다 만들어놔. 나 방송할 수 있게. 드릴 커피요? 드릴이 아니 드릴 커피 말고 드립 커피! 드립 커피! 드립 커피! 넌 깡패 왜? 깡패 아니시죠? 왜? 그럼 사장 되던가. 사장 되던가 사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너 너무 폭력을 네. 가한다 싶으면 네. 그냥 맞아. 아 그냥 맞죠 맞아야죠. 그냥 맞아. 아, 너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유, 시원합니다. 기방에서도 사장이랑 물론. 찰놈 너. 아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또 이렇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줄게. 네, 아, 예.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줄게. 아니 물러봐. 아, 예. 앞으로 좀 와봐. 네. 어. 아 근데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야. 아, 예. 농담이 진짜 아니라 아, 우선 진짜, 비서라는 거는 네. 내가 하는 모든 걸 옆에서 서브를 해야 돼. 아 그렇죠. 우선 커피부터 딱. 커피. 어. 네, 그... 아침에 오면은 맥심 모카 골드 사나. 아 맥심 모카 골드. 네 돈으로. 아 제 돈으로. 그치, 아 돈으로.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커피 포트도 없으니까 네. 커피 포트 하나 사오고. 아 너네 집에 있는 거 갖고 와. 예 집에. 예. 너 그리고 실제로 매니저 있지. 예, 예. 매니저한테 그거 네 매니저니까 내가 너 시키면 매니저도 해야 되잖아. 예. 그 인사고과 PPT 만들어가지고 시켜. 아 그 매니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필요 없어. 돈 줘야 되니까. 네가 돈 줘. 네가 돈을 주고 내가 널 쓰면 네가 시키면 되잖아. 어떻게 안 본 사이에 그렇게 그 조직 그룹이 됐습니까? 저 불쾌하네요. 네 이거는 좀 아니 저 불쾌합니다 이제... 강상우 씨. 아 왜 저 네, 말씀? 뭐 이제 날박의 수행 비서라 이거예요? 예 예. 김학수는 안 보여? 아 저도 이제 학사장 뭐... 학사장님 수행 비서. 김학수에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그 뱀의 혀로 네. 좀 꼬셔보면 안 되겠습니까 회장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꼬실 거죠? 약간 수행 비서 이제 학사장님 그 비서. 아 저리가 피부가 좋아졌다면서? 아 거짓말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애간장이 놀랐어요. 진짜 꽁트에 미친 사람이 또 왔네. 뭐? 역시 우리 꽁트에 미쳤어요. 왜 그러는 네, 거야? 네, 대행 사장입니다. 010XS. 아. 오늘만 다나 루트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겠습니다. 아니, 김학수 딸락딸락. 아니 회장님이 나한테 비서를 줬는데 왜 학수한테 가라 그래요 왜? 어찌됐건 간에 내 비서야.
죄송하지만 김학수도 사장이라서요. 내가 조리들이라고 병신 만들 거야. 혹시? 내가 병신 만들 거야. 죄송한데. 죄송한데. 혹시 여기 스닉으로 본 게 아니라 개그 콘서트 제가 아니, 잘못 왔나요? 네, 몇 번 쓰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온 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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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어? 제가 잘못 온 거 같습니다. 맞추란 말이야. 꽁트하면 꽁트에 맞춰야지 이 새끼가.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이 뭐 회장님이 10개 받으라 그랬잖아요. 사인 예. 10개. 아 정말 진짜 꼭 의심해서 우리 날 사장님 사인만은 꼭 받고 싶습니다. 아니 넌 나는 사인은 안 해줄 거야 너. 아 불편. 아 불편해. 아 이제 좀 부탁 좀. 불편하니까 우선 내일 아침에 네. 아침부터 와. 아침부터 와가지고 네. 지금 내가 스튜디오 그 청소해야 되거든. 예. 바닥에다가 막 침을 많이 뱉어놨으니까. 아 침까지 뱉어놨어. 물티슈로 다 손수 다 닦아. 물티슈로.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물티슈 내가 네 돈으로 사와.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느린 비디오 준비되셨어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야발로마라고 이제 바로 보카술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아, 시발이라고 자, 다시 보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너 옛날에 니 아니야? 너 지금 2000이야? 2000! 어? 정신 차려 너. 너 내 밑이야 지금. 저 안 그랬습니다. 어? 안 그랬습니다. 맨날 네 밑에서 빠까빠까 하던 날박이 아니야 지금. 야! 너 기억나? 나 이토니였을 때? 아침 대낮부터 불러가지고 나 이용해서 풍 다 뜯고 말이야.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 새끼 나 불러가지고 잠깐만 진솔아. 네. 발언이 좀 세네. 아 그런 건가요? 어, 풍 그럼 너 부르면 풍이 뜯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저 보고 30분 내 진솔이가 오면은 1000개 준다고 저한테 욕하면서 빨리 오라고 이용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맞죠? 그, 예 기억하자.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거는 쉬. 아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했네. 예. 잘못한 게 많아. 네, 다 잘못했어. 휴, 날아갈 뻔했다. 그 기름 주는 거를 이런 거 눌러가지고 하는 거 파워헤드 입에다 넣어가지고 네가 맨날 씨. 네. 어 기름 주는 걸 이거 해가지고 입에다가 파워헤드 매기고 그랬잖아 내가 씨. 그때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코에서 파워헤드가 튀어나왔어 너 때문에. 서훈아. 비오 씨 같은 너 때문에. 다리스 많이 나온다고 비오 씨하고 관 씨하고 씨.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신들 준비해놨어. 못됐어 나한테. 예. 어? 알겠습니다. 만지지 마. 불편하니까. 어플. 어플 왜 이렇게 많이 쌓았어. 아 다행입니다. 아직 이 두 명밖에 안 먹었어. 파워헤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걱으로 막 쳐넣는데 이 새끼가 예. 형 재밌어. 그렇게 하면 재밌다고. 빨리 더 쳐먹어. 더 쳐먹어. 그래서 1레터를 다 쳐먹어. 옷에 다 젖고 힌트 입고 왔는데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네, 방송 그 방송 알려준 거 아니야? 아, 네, 맞죠 알려줬는데. 아 그때 그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새끼가 이렇게 되시다니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새끼. 아, 그때. 어 그래. 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정말 모릅니다. 맞아 진짜. 그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맞습니다. 잘 살게요, 날박 씨. 아, 그 나도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장담하는데 나 진짜 잘 살려고 노력. 날 사장님이 만약 2만 달이가 되면 저희 다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럼 나 아프니까 접을 거야. 나는 내가 그냥 내 발로 얘들아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씨발 나는 저 죽어도 못 있겠다 하고 나는 나 갈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접어야지. 우리 다를 죄송한데 벌써부터 이건 날박의 불행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 사탄일지어다. 아,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죠? 아닙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 앞으로 그 뭐야 그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어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가기보다는 제대로 치르고 있네 인생 모르는 거다. 어 학수 대행으로 네. 왔으니까 네. 김학솔입니다. 학사장 날 사장한테 네.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거죠? 부금 안 준비했어? 일단 아, 이거 척 하면 팝이 안 나오네. 뭐야? 죄송합니다. 이 정도야? 일단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저희 이제 회장님과 사장님분들에게 저도 정말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복수하겠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뭐? 피를 토하면서 악착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병신을 만들어야 바로 쳅니다. 근데 이 방송 못 피기 좋겠잖아. 네 계속 쫓아내길 거야 하루 종일. 난 사실 뭐 어디서 기분 당해봤어? 아니 얘가 자꾸 아니 뭐 자꾸 내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 데이터 아예 영으로 만들 거야. 맨날 24시간 방송할 거야. 니만 찍으면서 방송 계속 씨발 너네 집에 탈탈 갈 거야. 나 집에 안 가 씨발 너네 집에 갈 거야. BJ 탈탈 거야. 자, 일주일이 네. 아 진짜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일주일 진짜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됐어.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좀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이게 길어졌는데 됐다 이제. 이제 그럼 저 인턴으로 된 겁니까? 지금은 인턴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형님들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걸 보셔야 돼 이거. 세 가지를 다 저걸 보래잖아.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돼. 사인 몇 개? 10개. 날 사장이 수행비서라 주주 투표 몇 프로? 50%. 50%. 맹나리 맹나리 감사합니다. 맹나리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서 턱이 파질 뻔 했네요. 키키키. 선배님. 그래. 턱이 파지만. 쇼엠 프로브해라. 정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은 다시 고민이 들어가는 거.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각오로 왔잖아.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각오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뵙고 나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 안 했으면은 저한테 얘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맹나리 감사합니다. 맹나리 형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만큼 후회 안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님들. 오케이. 감사합니다. 증명하면 돼. 증명하면. 네,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의 프로토. 자, 일단 그러면은 다 퇴근들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진짜 와.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고. 그 커피 그거 다 커피 포트까지 다 준비해 와. 네, 알겠습니다. 저기 물폭탄 좋아해? 네, 물폭탄 좋아합니다. 오케이. 네. 아, 이거 알로 와봐. 네. 뭐야 이거는? 뭔? 아 사실 오늘 송강호 컨셉으로 이제 택시 운전처럼 이제 급하게 이제 했는데요. 개인. 컨셉. 네 남자인데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냐고 위해서 뭐라 하셔가지고. 컨셉이 근데 없어 송강호 씨가. 아 사장님 사모님 많이 좋아하시죠? 아 제가 이바닥 좋아. 나 잡아자 일단. 난 다 뒤져가지고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조만간 다시 인턴 가실 거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식! 진짜 죄송합니다. 빡 돌아?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에 너 파워헤드 주걱으로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먹는 거부터 시작할 거야. 제가 그땐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했던 거부터 먹일 거야. 코로 파워헤드 나올 때까지 쫓아 할 거야 이 새끼야. 너 바람직하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뭘 됐어. 됐어 됐어 이 새끼. 날 사장님. 네 회장님. 저 진짜 같아. 진짜 죽일 거 같아.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파워헤드 나 1리터 먹었으니까 너 2리터 먹일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먹토 계속 시켜. 요구르트 100개 깔고 계속 하시죠. 100개? 요구르트? 아니 얘가 그런 걸 많이 자주 근데 요구르트 옛날에 100개씩 푸파해 자주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시킬 건 아닙니다 형님들. 오해 장난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비방으로 먹을 거야 너 요구르트. 지금 사장님 비방은 네. 징계야. 아 징계 비방으로 괴롭히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순위 그룹은 방송
비방으로 괴롭히면 저 바로 폭로하겠습니다. 비방으로 하면은 장난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비방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날 사장님보다 이제 이 자식을 더 오래 봤거든요. 지금 장난기가 한 가득합니다. 저 아닙니다. 뭐 내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지금 연기예요. 방송에서 저는 이 자식의 눈을 보면 딱 보이거든요. 나도 얘를 오래 봤어요. 네. 나는 진솔이 만나기 전부터 봤어. 얘가 애들 계속 병신 만드는 거 봤단 말이야. 사람만 신입 BJ 불러가지고 쭉쭉쭉쭉 빨고 버리고 쭉쭉 빨고 버리고 내가 맨날 봤어. 맨날 역캠 불러가지고 레전더리 역캠이에요. 마스크 씌우고 요요요 하면 쭉쭉 빨고 또 던져버리고 여자 던지고 야 씨발 내가 잡았어.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어. 근데 쪽쪽 빨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 친구. 죄송합니다. 내가 널 쪽쪽 빨고 버려버렸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래주십시오. 맨날 하여튼 맨날 올 생각을 해요.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그 내 거 키우고 있어야겠다. 계속 사는 거 니만 찍어야겠다. 그러고 보니 실력만 하면 안 되는 3인방이네 키키키키. 네? 네. 4인방인 것 같은데. 네. 4인방. 네. 감사합니다. 술 먹을 술이 거?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술 얘기하지 마. 네. 네. 어떤 신발 갑분싸. 갑분을 왜 이렇게 먹네. 이것도 사피로만 가. 진짜 술 안 먹겠습니다. 절대 안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경이다. 네. 일단 오케이 퇴근 드래.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감사합니다. 언제든 뭐 알아서 해. 너는 온이랑만 반말할 수 있어. 온. 온이요? 온. 아 온. 네. 온 누군지 알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인턴. 저랑 같이 오디션을 봤던 인턴. 아 불편해. 죄송합니다. 온만.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장찬일. 장찬일이야.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케이. 자. 야! 사랑. 사랑. 아 절대 안 찍겠습니다. 정말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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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얘 한 번 더 사고 치면은 얘가 없어져요 형님. 뒤지기 전에. 와! 맹나리 어디 아니 또 맹나리. 맹나리. 맹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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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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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나리 형 감사합니다. 자. 오. 감사합니다. 됐어. 아, 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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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를 형님. 천사야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계.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자, 예. 집하자, 집. 네? 집하자. 가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뭐
날 사장 내일 네 서울시 징계위원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징계위원회 있으십니다. 멤버에서 그거 다 적어놔. 멤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스케줄 다 적어가지고 네, 네, 우리 하는 거 싹 다 정리. 서울시 징계위원회. 김학수 잊지 마. 네. PPT 다 정리해가지고 만들고. 네 매니저도 내 매니저야. 아, 맞습니다. 내 매니저요? 어 네가 돈 내고 내가 매니저 쓸 매니저요? 거야. 매니저요? 어. 너 깨비대 왜 불렀지? 아니 회장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황인데 야 너희들한테 선배 오셨어. 뭐야 지금 방상호에 방상호. 아 죄송. 옛날에 겨울에 남님구 있고 똥꼬셔 시켰던 그 방상호. 아 진짜. 똥꼬셔 준비해. 이 죄송한데. 남님구 준비하고. 이거 원래 저희 다 이렇게. 닥쳐. 아이씨. 회장님 왜 부르셨죠? 너? 예. 어, 아 팀장 그거 하다가 이게 내가 조금 그 하다가 오래 걸렸어 그 애들 그거 하다가 아 집 오늘 예 어 조금 그러니까 좀 대기한 거 좀 아 괜찮습니다. 아니, 뭐 미안한 게 어디서 있어. 그리고 잠깐이라도 출연한 게 전 그런 말이 오케이. 남 또 아 남 또 세 개씩 받아가 세 개 너 빼고 오케이 세 개씩 받아 세 개 축하드립니다. 야 팀장이야 팀장 그 사장 그리고 뭐 그 돈 못 받은 거 그 순위권 상금에 대해서 단톡에 얘기하니까 남 돈은 언제 주시나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아, 내가 무슨 사채업체 밀린 업체만이야. 그렇죠. 바로 넣었어 알잖아. 그. 네 그래서 그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네. 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방송 없는데 자꾸 때리지 마세요. 어, 왜? 어, 왜 사옥에서 자꾸 저 싸대기를 자꾸. 어 잠깐만 진짜? 왜 자꾸 나 사장이야 사장 사장 하면서 나 감찰 팀장이야 팀장이. 팀장. 어! 이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룸룸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방. 와, 진짜.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앉아 보세요. 네. 네. 어. 아, 이거 인턴이 해야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느리다, 느려. 아유. 아, 바닥 끌리는 소리 안 나게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이 아이 아무것도 모르네. 야 피부과 다닌다면서. 네네 죄송합니다. 왜 피부과 더 썩었어? 네, 여기 아니야 날 사장이랑 네. 날 사장 와봐. 네 날 사장 와봐. 날 사장 저기 와봐. 이제 어떻게 앉아봐. 이쪽으로 앉을까요? 네. 아니 그 손찌검이 네.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있어. 이게 네네.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아까 장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뭐지? 그거 말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면 안 돼. 아 얘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나빠요. 이씨 기분이 나빠.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 하지 말라. 이게 뭐지? 이게 이것도 피드백 들어와서 내가 잘 안 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단체 생활에서 안 좋은 건 안 좋아. 알겠습니다. 손찌검 하시면 안 됩니다. 에휴. 그러니까 손가락질도 안 좋아요. 와 봐요. 나 진짜 잠깐 와 봐. 네, 나 진짜. 나 이제 하지 말라는 하지 마. 아니 안 하시는 게 말라고. 빨리 와봐. 아니 안 하시 하지 말라는. 안 하시 하지 말라고. 어? 하지 마. 안 또 와봐. 네?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아니 안 하신다면서 계속 저만 때리면. 그러니까 뭐, 이게 어. 장난인데 이게 어 이게 자꾸 이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되면 이게 계속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 네. 방송에서. 지금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아바나. 말 됐고. 어 말 됐고. 아무튼 그러니까 욕, 우리가 단체에 있을 때랑 막 욕을 재밌게 하는 거 아니면 욕도 원래 좀 그럴 수 있고 네. 최대한 고쳐야 될 부분은 그런 거. 욕 안 하고 재밌게 화낼 수 뭐 할 수 있기 뭐 화도 냈는데 너무 눈살 찌푸리지 않게 화도 내는 그것도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오. 필요하니까 네. 앞으로 어. 비방에서 아예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네. 지켜보겠어. 네가 뭘 지켜봐. 아니 얘도 되게 과장이야. 성질러 가지고 뭐 제약을 너무 많이 보네. 선배님. 어르신. 뭐. 팀장 되더니 어깨가 너무 올라갔네. 어, 어깨가 올라갔어요. 못생긴 놈아. 아, 오이가 근데 진짜 표정 보면은 애들 많이 괴롭히게 생겼어. 제가요? 이러다가 학폭이 아니라 네? 아폭으로 진짜 어, 아폭 갈 수도 있어. 아폭으로 갈 수도 있어. 무슨 거야? 제 얼굴을 그러니까 다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도 남자애들이 축구 시켜줄 때 어? 공격수 안겨주고 골키퍼만 시켜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어쩌라고? 사장이자 사장. 저는 마저도 안 이러겠습니다. 어?
뭔 소리야 너는. 불편해 벌써. 그러니까 더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깨비는 팀장이 이제. 가자 팀장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팀장님. 그러니까 좀 이게 조금 이게 좀 확 귀를 펴서 해봐. 아 공격성 있게. 예 네, 해보겠습니다. 확 귀를 펴서 해봐. 뒤졌어. 아니, 저한테만. 너 뒤졌다. 난닝구 준비해. 아니, 저한테. 한겨울에다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야. 너한테 할 거야 너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아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케이. 일단 아 미켓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미켓 그 지분대로가 맞긴 한데 이게 확실히 깨비가 계속 고정이잖아요. 네. 감찰에 예. 이미 계속 고정인데 얘를 자꾸 팀장이 바뀌어서 거기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얘가 펼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정인은 얘인데 그럼 지분대로 왜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분 회사 지분을 일단 빌려 줘봤어요. 일단 2% 회수할 건데 순위권 끝나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와.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책임감을 갖고. 진짜 사악하게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한테 네, 진짜 충성을 다해야 돼. 너가 알아서 좀... 할게요. 감찰 팀장입니다. 아, 저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일단 해보고 만약에 아니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있던 거 있으면은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아 네. 제가 감찰이지 당신 사장 밑에 애가 아니에요. 아씨 자꾸 가르치려고 말이야. 아니 근데. 사장 그만하십시오. 너가 잘 모르나 본데 사장한테 대우는 해주는 게 맞아. 아, 원래 이거를 저희가 티키타카를 전수, 맞춰가지고 때리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때리는 게 금지되는 거 아니야? 원래 티키타카를 맞춘 거야 이게. 하면 네, 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때리는 거 다시 오케이. 때리는 거밖에. 때리는 거밖. 지금 약속했는데 아니 내가... 저기 들으셨어요? 때리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무슨 무슨 때리시는 거 못 하시는 게 오디오 물리게 들어오면 어떻게 순서대로 가야지. 아왜 이렇게 이쪽 말이 많아. 그러니까 때리는 척만 해. 네 그냥. 때리는 척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요? 야. 그러니까 내가 안 진지해지고 싶거든. 아, 예, 예. 이게 근데 안 진지하게 하겠어. 순위 그룹이 단체다 보니까 나도 이게 이런 거를 장난으로 잘 못 받아들여.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꽁트로 꽁트로. 오케이. 아 어쩌라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알잘 딱딱하세요. 알겠습니다. NS 진해. 비방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래 비방으로 그거에서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해 이제.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계속. 네. 아 예. 예. 망. 야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아 벤츠 어디있어 벤츠 아 회장님이 가라고 하죠. 아, 가야지 그냥 그럼 가야지 가보겠습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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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지 말아 끌지 마! 아 끌어도 돼 끌어 아니 이건 끌어도 되는데 그거 그래? 바퀴가 있는데 끌지 마 치우 안 치워도 돼 그리고 안 치우고 안 해도 돼 네. 너무 치우면 내가 그 뭐지? 황무지 느낌 나서 야. 아, 다리가 불편한데? 아 나도! 다리가 불편해 빨리.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아 금도 불편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집! 다리가 불편해 자 형님들 일단 그... 일단은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연락이 와 오고 이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다가 저도 그냥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사례가 없고 한번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상황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때 아직 정직원 아니니까 형님들 예. 맞아. 남술로겐 2.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매니저들한테 앞에만 보내주셔가지고 매니저님 이거 보내 단톡방에 보냈거든요. 후사가 뭐? 나 프로필? 뭐 카톡 프로필? 뭐 말하는 거야? 아프리카? 지금 나 생방 중이라서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 저거로 말고 그러니까 개새끼 형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거 내 원래 푸사에서 그냥 저렇게 NS 남순 저거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개새끼 형님이 잘못 만들어 주신 게 아니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다가 하자. 거기다가 합시다. 그리고 미나랑 밥을 먹으라는 소리가 있는데 미나랑 밥을 먹어 제가 기다려야 되는 그건가요? 자 일단은 아 미나 왔다고? 출연에 겜방할 수 있게 멘탈 케어나 목줄 한번 잡아주세요. 잠깐만 정신이 없다. 아 겜방할 수 있게 멘탈 케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일단 본인이 켜야죠 그거를 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나? 자 일단 남솔로겐 2 남솔로겐 2 아스터님이 일단 추랑이 배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는데 걱정이네요 대표님. 병원에 가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 병원 진단서를 끊어와야지. 근데 추랑이 내가 그 악몽 꿨을 때도 배가 아팠었어. 배가 꿈에서 내가 근데 뭐 병원 진단서를 끊어와야지 내가 뭘 얘기가 안 나오지. 그때 얘기했지 않나? 대충?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구이 감사합니다. 요즘 날 추운데 감기 조심. 아 뛰어가다 품 백국 감사합니다. 백국에 월월월. 그 말은 해킹 아니까 그러니까 해킹도 있는데 배도 아팠었어. 아픈 건 얘기 안 했어요? 아 근데 그걸로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들어볼게요. 이거 내가 한번 저번에 나왔었던 남솔로겐 2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별로라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중에 부탁드린다 했는데 이거를 신경 써주고 계실지는 난 몰랐어. 그래가지고 좀 좀 뜬금없이 감사드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내가 남순을 더 달라요. 50% 아이들라서 그럼 이거 뭐래?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근데 클럽 음악을 비슷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클럽 음악에다가 가사를 좀 입혀달라 해야지 뭐. 비트 빠르게. 돈도 안 받고 해주시는데 이거를 잠깐만 비트를 좀 더 내가 여기다 지금 칠게. 비트가 좀 더 빨아 조금 더 빨랐으면. 이거를 남순록엔 후속작을 하고 생각하면은 힘들 것 같고 그냥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을 이길 수 없다 원이 더 좋다 이러면은 빡센 것 같아. 그냥 뭔가 하나를 더 곡이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뭘 이기고 말고가 아니라 구울에 남순록의 시그니처 비교를 하면 안 돼요. NS 끝나고 약간 킹성태 도입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음. 그 내가 예시를 뭔가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킥서메스를 약간 킥서메스 비슷하게 그런 거 내가 예시로 한번 들려드렸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해주는 게 어디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피드백을 받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되는 것 같은데. 남순록이 들려드리더라고. 너무 그냥 감사드린대요. 여기다 피드백하지 마세요. 그 아스토님한테 피드백하거나 뭐 이러시면은 그 만약 연락 오면은 그냥 바로 블랙을 때리겠습니다. 블랙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겸사겸사 해서 저는 아스터님을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모실 생각인데 그 모시고 컨텐츠를 하나 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좀 스토리가 너무 없이 아스터님을 모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제가 좀 앞에다가 던져놓은 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스터님 한번 모셔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아랑 친하대? 이렇게. 자, 야 강민아 뭐 미나 그러니까 미나가 도착했는데 미나 뭐 밥을 먹자고? 밥 먹는 게 그냥 의미 없이 밥 먹는 게 이게 씨발. 회장님? 어. 회장님. 뭐야? 응? 어 저도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 어머. 어 씨가 완전 똑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입은 건데. 어 그러니까 뭐 밥을 먹자고? 네. 이거 방송 꺼도 돼요? 아니 켜. 아, 왜? 켜. 왜요? 일단 앉아봐 일단. 에, 넌 여기 계세요 제주분들. 밥 뭐 무슨 밥? 어,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 냉삼 어때요?